라디오스타 얘기가 나왔는데요. 네. 얼굴이 심하게 구겨진 인간이 반면 밤마다 영월시내 나타나 미인을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. 이 작자를 보신 분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선배님 저 어제 그 미친놈 봤습니다. 그 제대로 미쳤던데요 완전. 제가 당신을 또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한번 미치게 봐주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선물 차원에서 이젠 당신이 그립진 않죠.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.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. 조용하게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져버렸는데 바보 같은 나 까지네 마음은 풀까 죄송합니다. 와, 정상 배우가 네. 이런 모습이군요. 변명을 하자면 이 목이 좀 안 좋아서 아 이것도 뭐 노래로 뭐 뭐 음정도 틀리고 사실은 그 안성기 씨와 박종훈 씨의 이 관계도는 누구도 탐날 만한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후배가 한 명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라고? 근데 한 가지요. 저 후배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. 장동훈 씨도 예? 있고요. 뭐 정우성 씨도 있고 김성우 씨도 계시고 김성우 씨도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예? 이제 많은 분이 계셔서 안성기 선배님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누구 이렇게 하는 건 좀 그건 좀 바람직한 발상 같지가 않고 네. 얼마 전에 영화계 큰 어른이 한 분 돌아가셨어요. 제가 항상 그런 일을 안성기 선배님을 저하고 많이 챙겼는데 먼저 장동구 씨 전화가 왔어요. 그러니까 후배가 저를 챙긴 걸 처음이에요. 얼마 전에. 그래서 야 속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. 장동구 씨를 보면 이제는 뭐 뿌듯하다 이런 걸 지나서 굉장히 의지할 수 있는 후배가 됐어요.